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키운 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아, 4개월요? 네. 이전에 이렇게 전람회 출시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했어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이전에 그러면 대회를 출신해 본 적도 없고요. 예, 예. 뭐 처음 이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면서 처음 대회 나와보셨나요? 예. 아, 그 상은 뭐 받으신 거예요? 상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무슨 상 받으세요? 예. G3석 협곰. 아, 이름이 협곰인가 보네요. 예, 예, 협곰입니다. 대회는 뭐 받았습니까? 우수상. 우수상이요. 질순이. 자기는 암주에서 우수상. 네. 이렇게 받았고. 한번 보여주세요. 뜻신 분들은 본부서로 오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진삼성. 그러면 얘를 키우면서 혹시 이렇게 대회 나오려고 준비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요,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평소에 뭐 산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보셨어요? 예, 예. 산책은 평소에 시키고요. 예. 예, 그리고 집에서는 절대 변 안 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키워보니까 진돗개는 뭐가 좋다. 지금 4개월 키워보니까 따로 진돗개 이게 좋다. 예. 훈련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훈련시키는 것도 한 2, 3일 이렇게 잠깐 시키는 것도 금방 부족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건데서 어떤 게 다른 견들을 키워봤는데 네. 확실히 좀 많이 틀려요. 많이 어떤 달라요. 게 틀립니까? 이해력이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항상 저를 보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쳐다봐요. 나를 주시하면서 교감을 하려고 한다. 교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든든해요 있으면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든든하니까. 나를 지켜준 것 같고 그랬습니까? 3개월 됐을 때는 철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갑자기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4개월 때 되니까 철이 확 들어버린 느낌. 아, 그러니까 든든하다가 아니고 듬직하다. 네, 듬직해졌다. 아, 예. 어른스러워져 버렸어요. 아, 얘가 있어서 이제 누구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함이 아니고 네. 애가 이제 좀 성숙된 것 같아. 네. 4개월만 돼도 네. 애기 같지 않다. 네, 애기 같지가 않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헛디즘도 예. 없고요. 아이고. 예. 사람들 보고 뭐 짓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이고. 자연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질투했어. 질투심은 강합니다. 질투심은 강한데 예. 이 타인에 대해서 경계라든지 이런 게 샤인 없네요. 예, 그런 건 예. 없고 대신 이제 어렸을 때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네.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려고 행동하면은 그때는 좀 위협적이게 나가는 게 그러면 지금 교수에 예. 뭐 우체부 아저씨나 택배 아저씨나 이렇게 오면 막 짓고 합니까? 막 짓진 않고 네. 약간 헛,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짖을 듯 말 듯 하는 그 중간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 와도 되는 이렇게 우리 물건을 가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거고 예, 예, 예. 저렇게 보다가 뭔가를 이렇게 들고 가거나 두고 가는데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경계가 들어갈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그걸 이제 주인이 인식을 안 시켜주면 스스로 예. 판단을 할 거예요. 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원하는 쪽으로 예.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키워보시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아, 사람 같아요. 아, 사람 같다고요? 네, 애기 같아요. 이전에는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아니요. 아, 전혀 안 키워봤어요? 전혀 근데 이전에 강아지를 전혀 안 키워봤는데 지금 키운 거는 얘가 지금 4개월이면 입양을 해서 키운 거는 몇 개월 됐어요? 거의 지금 같이 키우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4개월인데 4개월이면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4개월이면 내한테 와서 같이 지낼 시간을 얼마나 되냐고. 아, 두세 달. 근데 두세 달 키워보셨는데 이렇게 뭐 대회에 나올 정도면 뭐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컨트롤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산책을 시키거나 뭐 할 때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개들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타인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진돗개 키우면 키우기 전에는 그 진돗개는 사람 잘 물고 사람 피폐하고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런 전혀 없이 아니 키워보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키우기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키워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키우니까 네. 얘가 순하게 끌어 사람을 가지고 됩니까? 아, 사람은 가지고 오냐오냐 하면 됩니까? 정성이 들어가요. 정성이.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타고나는 성품도 있고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 개들끼리 뭐 투쟁을 한다든지 사람한테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그게 기술적인 것도 지금 어떻게 길러지냐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점에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될 시점이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근데 얘들은 타고난 성품은 아주 온화한 것 같아요. 네. 네, 혈통 자체가 그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뭐 앉거나 엎드려 뭐 하이파이브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먹을 거 주고 억지로 굴려서 보내지 않아도 예, 그냥 예. 그냥 자연스럽게 막 줄 알아듣는다. 예, 예. 이게 진돗개다. 예. 제가 4개월 키워봤지만. 예. 데리고 키워본 건 두세 달밖에 안 되지만 네. 아주 뭐 힘든 게 없었다. 네, 힘든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지금 진돗개를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요. 아, 쟤들은 좀 사람을 기피하는데 입질하는데 타인을 무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른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좋다. 관리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죠? 무는 것도 있으면은 무는 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물어라 물어라 식으로 이제 장난으로 애들이 네. 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애들한테 물지 말라고 내가 아프다는 거를 확실하게 제가 각인을 시켜줬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를 물고 막 입체로고 막 그럴 때는 제가 아야아야 하면서 얘네들한테 나 아프다 나 아프니까 날 물면 안 된다. 그리고 얘네들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마리를 넣으니까 한 마리가 세게 물면은 자기네들이 아프다는 걸 자기네들이 아나 봐요. 그리고 나선 자기네들끼리 장난칠 때 물 때도 이게 아플 이게 내가 세게 물면 아프구나 아니면 내가 약하게 물면 안 아프구나 그리고 아 내가 사람한테 이제 주인한테 물면은 아 주인이 아파하구나 그러면 내가 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입질하면서 이제 살살살 무는데 그러다 싸게 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좀 반응을 하거든요. 아퍼 저리 가. 이러면 나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아,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네, 정확하게 해요. 근데 만약 그럴 때 내가 흐뭇해하고 좋아하는 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나서 걔가 눈치를 챈다 이러면 성향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다. 그거를 이제 그냥 신경 네, 그렇죠. 안 쓰고 남을 나라 해놓고 아 그냥 얘가 그냥 이런 성향인가 보다 냅둬버리면 그리고 그때 흐뭇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내가 가는데 아, 다른 사람도 응했을 때 안 돼, 하지 마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야 든든한 보디가드 같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고 예, 다르게. 예. 그럼 걔가 그걸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었어요. 금방 눈치채버리고 예. 그걸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거를 예. 이제 확실히 차단을 시키거든. 이건 예. 안 되는 거야. 혼낼 때는 혼내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저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인데 예. 초보자들한테 예. 초보자인데도 정말 잘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식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는 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입양 전에 제일 그렇죠. 걱정이 됐다. 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예,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많이 네. 보면서 배우는 것 같지만 내 강아지가 안 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네네. 게 저는 항상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네. 부분이라 예,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그게 쓰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면 지금부터도 예. 사회화를 많이 시켜주는 예. 걔들 타인에 대한 경계가 없는데 예.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예,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개울 수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예, 예.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천재견에게서도 재교육의 시간 온다고 돼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성견이라도 재교육의 시간이 와요. 한 번씩 지가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교육의 시간 좋은 기회예요. 그때 한번 가르쳐주면 확실하게 인식을 해요. 원래 알던 건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달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잡아주면 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는데 그때 놔둬버리면 점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종종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십니까? 아 예.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많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람회에 참석해서 상을 받지 못하면 이 보신탕 집에 줘버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서 상 못 받은 개들은 보신탕 집에 가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회 나온 개 중에 상 못 받은 개는 바로 보신탕 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간다. 아예 팔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저희 흑범이가 오늘 상을 네. 못 받았더라도 저는 그런 회는 안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려고 강아지를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나온 것들은 경험사만 나온 거고 예, 경험사만 예. 나온 거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개들은 나름대로 다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 개랑 경험도 하고 자랑도 해보고 싶고 다른 게 구경도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는 제 흑범이가 제일 최고의 강아지예요. 근데 예.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마치 동료들은 대회에 나와서 1등을 못하면 상을 못 받으면 다 동인학교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많은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접한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애견인이든 전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현실하고 다른데 근데 그게 만연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왜? 정치인들 맞아도 대선 후보들 맞아도 대통령 맞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네. 근데 전라면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도시장집으로 가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애지중지해서 모시고 온 애들이에요. 말하자면. 네. 밖에서 네. 산책을 자주 시켜주거든요. 네. 네. 회사에서도 시켜주고 있고. 네. 근데 그래서 애들이 약간 성격도 이렇게 피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산책도 하고, 네. 사람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네, 사회화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경계도 자연스럽게 없다. 그렇죠. 항상 이뻐해달라고 이제 표현을 잘해요. 근데 이제 강아지 때 이런 게 네. 있습니다. 타인도 좋아해서 아무나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안 돼.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어려서 그렇고 조금 들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남이랑 구분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해요. 물론 얘들은 그걸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이 됐는데도 사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유튜브 보고 처음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같이 이제 앞으로 종종 행사 했을 때 결국 다음 집 뵙고 네네. 또 키우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 멍멍이 삼촌 TV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